옛날 옛적에 주식천재 백설왕자와 이를 질투하는 왕이 있었어요. 어느 날 평화로운 왕국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려 주식시장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왕과 왕자 두 명의 행동은 전혀 달랐어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로 한 왕자는 거래를 멈추고 잠에 들기로 했습니다. 반면 왕은 여러 루머와 뉴스에 휘둘리며 매매를 하고 있었어요. 충분한 인내심 끝에 왕자는 보상을 받았답니다. 하지만 조급한 왕은 모든 걸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갔어? 아니 근데 나는 이거 봐도 모르겠어요 이거. 뭐 어떻게 뭐 난상 토론 중이야? 아 너무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쉬는 시간에 그냥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보기가 좋구만. 지금도 그냥 빨간색은 좋은 거, 파란색은 나쁜 거. 아, 그런 거. 아니 그거 뭐 크게 틀리지 않아. 그게 맞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캔들 차트 방금 공부했던 거에 한 2부. 앞서 그 캔들의 종류는 캔들은 시가, 고가, 종가, 저가 네 가지로 그려져 있고 네.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면은 양봉, 시가보다 종가가 낮으면 음봉,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줬는데 그거 갖고는 사실 실전 매매를 하는 데 좀 많이 좀 부족할 거야.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보충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캔들 차트에 대한 해석 그런 것들을 한번 Q&A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 거야. 자 그러면 캔들 차트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거 파란색은 파란색이고 빨간색은 빨간색이요 그런 느낌이야? 아니면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있어? 아 뭐 몇 개는 뭔가 알겠는데 몇 개는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고 그냥 빨간색이고 이름이, 파란색이지? 이름이 왜 각자 지 맘대로 다른지도 모르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7가지 실전 캔들 매매라는 게 있거든? 거기에 대부분 여기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거야. 한두 가지 정도만 빼고. 이게 캔들 매매의 핵심이고 이걸 굉장히 홍PD가 잘 찾아냈다고 나는 생각을 해. 이것만 딱 그 핸드폰에 바탕화면으로 딱 해놔. 항상 수시로 봐. 그리고 나서 항상 눈에 익히면 되는 거야. 나는 캔들 이평선 거래량 3개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주 지표가 나는 캔들 차트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캔들 차트는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소중한 투자 심리를 알려주는 캔들 차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하고 이동평균선이나 다른 어떤 일목균형표나 다른 보조지표들이나 다른 분석 툴에 간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투심 투자 심리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직관적으로. 왜 그러냐면 봐봐. 장대 양봉. 이게 투자 심리의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는 게 맞아 틀려. 맞죠. 맞잖아. 다들 사고 싶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강력한 투자 심리의 호전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 그지? 저게 다들, 불장 아닌가? 다들 사고 싶다. 불장. 그럼 반대로 이건 뭐야? 다들 팔고 싶은 거 아닌가? 엄청난 투자 심리의 악화를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어딨어? 이게 단 하나 그냥 오늘 하루의 시장 흐름에서 딱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표가 바로 이 캔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장대 양봉 장대 음봉으로 얘기를 하면서 한쪽 방향으로의 극단적인 쏠림 그거를 나타내주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윗꼬리 아랫꼬리에 대해서 전 시간에 대해서 살짝 공부를 했잖아. 장대는 다 같이 한 마음이네요. 그렇지. 모두가 에브리바디 한 곳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장대인데 이거는 롱바디야. 이건 약간 갈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윗꼬리 아랫꼬리가 살짝 있어. 그럼 이거보다는 조금 더 적겠지 투자 심리가. 왜냐하면 위에도 살짝 흔들리고 아래에도 살짝 흔들리고 이런 어떤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고. 시가, 저가, 종가, 고가가 있잖아. 예. 이 네 개의 캔들의 구성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종가? 종가야. 종가. 끝날 때가 중요하고. 항상 시작보다는 마지막이 중요하잖아. 그렇지? 마지막에 끝나는 가격이 종가거든. 양봉과 음봉이 뭐에 따라 결정이 돼? 종가 따라 결정되지. 시가 대비해서 양봉을 만들려면 종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3시 반에 결정이 되잖아. 시가 대비해서 종가가 낮으면은 음봉이잖아. 3시 반에 결정되지. 그러니까는 종가가 모든 걸 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종가가 제일 중요하고 이런 말이 있어. 시가는 개인이 만들고 종가는 세력이 만든다 라는 말이 있거든.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어떤 그런 세력이 아니라 기간 외국인도 세력이잖아. 그지? 팀을 가지고 있는 수급 세력이 종가를 만들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부분이 난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참고적으로 이 종가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은
뭐 이거나 이거나 거의 틀림이 없어. 근데 여기가 약간 이제 뭐 흔들리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다 뿐이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숏바디. 이거는 이제 투자 심리가 한쪽 방향으로 몰리는 건데 이것도 다르진 않아. 다만 변동성이 작다 뿐이야. 작은 버전인 거예요? 롱바디 작은 버전? 예를 들어서 이 변동성은 여러분들 뭐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줄 알아? 몸통의 크기. 쉽게 얘기할게. 이 몸통의 크기. 이거는 왜 이렇게 크고 이건 롱바디고 이건 왜 숏바디일까? 왜 그럴까? 왜? 도대체 왜 그럴까? 마음이 흔들리는 크기 아니겠습니까? 틀리진 않아. 마음이 흔들리는 거를 뭐에 대해서 결정이 될까? 이슈 아닙니까? 이슈. 맞아. 이슈야. 모멘텀이라고 불리는. 맞아. 아주 굉장히 잘 아시는군요. 뉴스라든가 아니 분석적이잖아. MBTI 공부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89% 찍은 거 아닙니까? 뭐 뉴스라든가 또는 뭐 해외 증시 동향이라든가 또는 매크로 지표. 매크로 지표라든가 또는 돌발 호재, 돌발 악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몸통이 커지고 몸통이 작아지는 어떤 요인이 된다고. 왜냐하면 악재가 나왔어. 그러면은 그 악재에 대해서 기관 외국인처럼 힘이 있는 투자자들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런 게. 반대로 돌발 호재가 나왔어. 또는 뭐 돌발 뉴스가 나왔어. 어떤 좋은 경제 지표가 나왔어. 좋은 뉴스가 나왔어. 그러면 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강도에 따라서 평이하다면은 이런 게 나오는 건데 갑자기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갑자기 나오면. 그런 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야. 내가 전 시간에 주식형 인간이 되라고 한 게 뭐야? 내가 주식형 인간이 아니면은 어떤 뉴스가 있고 해외 증시가 어떻게 됐고 매크로 지표가 어떻게 됐고 돌발 호재, 돌발 악재가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이런 정보에 대해서 늦게 되는 주식형 인간이 그러네. 되면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항상 주식형 인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공부를 하라는 거야. 길면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길어진 거고 짧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뭔가가 터져서 그나마 이제 적게 움직인 느낌 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런 어떤 돌발적으로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인 거지. 갑자기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은 하락갭이라든가 상승갭이 그래서 또 나오는 거고. 몸통이 짧아도 하락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갭은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 그냥 시간 외 거래, 장외 거래에서 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지. 시가가 전일의 종가에 비해서 엄청난 변동으로 인해서 떠서 시작하는 거야. 떠서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하락을 하면서 시작하거나. 자, 그러면 이제 몸통이 큰 것과 작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좀 지금까지 하고 있어. 망치형과 교수형이라는 것이 있어. 똑같이 생겼는데. 왜 쟤네는 똑같이 생겼는데 이름이 그러니까. 다른가요? 그렇지. 하나는 좋은 지적이야. 하나는 머리를 때리고 하나는 당과요. 아, 좋은 지적이야. 내가 전 시간에 살짝 흘린 얘기가 하나 있어. 캔들은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의미와 해석이 달리해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망치형과 교수형이 차이가 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막 이렇게 하락을 했어. 그런데 막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망치형이 딱 나왔어. 이거는 단일 캔들로 가장 강력한 반전의 신호야. 오랜 하락 추세를 끝내고 난 이제부터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모두 보여주는 거야. 메모장에 적어놔요. 저거 찾아, 저거 찾아. 메모장.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야? 여기가 시까지. 근데 장중에 계속 오래된 하락장이 나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저가에 대비해서 매수세가 확 들어와. 그리고 나서 종가, 3시 만에 종가를 이렇게 높게 형성을 해. 그리고 또 뭐야? 윗꼬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위에 올라가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윗꼬리가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윗꼬리 있다라는 거 조금 길면 길수록 안 좋다 그랬잖아. 짧을수록 좋고. 짧을수록 좋은보다 더 좋은 건 뭐야? 없으면 좋은 거야. 아예 없으면. 아예 없으면. 그러면 종가까지 계속 밀고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매수세가. 이게 바로 그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는 모든 캔들 중에 뭐야? 왕이야, 왕. 진짜. 차트를 보면 다 그런 차트가 나오고서 엄청나게 다음날 오르네요. 그치. 그리고 반대로 이 교수형은 뭐야? 교수형에 처한다. 그 교수형이 맞아. 요건 이제 오랜 주가 하락에 마지막에 딱 나올 때 망치형이라 그랬어. 반대로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 오르는데 상승했던 말미에 요런 게 딱 나오면은 이게 교수형이야. 이제 목을 주식은 목을 좀 대롱대롱 내놓고 있을 정도로 지금 위험한 상태에 왔다는 뜻이야. 아, 그래서 위치가 다른 거군요. 그치? 망치형은 하락장에서 나오는 하락 차트에서 끝말미. 네, 그리고 교수형은 상승의 끝말미. 그래서 색깔만 다른 거구나. 그렇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상승 추세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그런 흔들림들이 많이 좀 있다고. 저거 뜨는 날은 무조건 정리해야겠네요. 무조건 아니야.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고 지금 이게 단 하나의 캔들로만 놓여져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1단계로 공부를 하는데 캔들은 두 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심지어 세 개까지 조합을 해가지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거든. 세 개까지가 최대입니까? 세 개까지가 최대야. 그래서 요거를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도 확인하는 습관이 좀 중요해.
3일은 꼭 봐야겠네요. 3일. 이틀 3일은 좀 봐야지. 네. 그런데 이거는 하나만 놓고 봐도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이런 어떤 모양이 뜬다는 것은 교수형이 출현했다. 조금 불안하다. 위험하다. 다음날, 다다음날도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추세를 좀 깬다. 단기 추세를 좀 뗀다. 그러면은 얼른 교수형의 신뢰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도해라.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저희 망치형은 이제 하락을 하다가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시가보다 종가가 높아서 저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교수형은 올라가다가 내려왔다가 이게 시가지. 아, 그게 시가지. 시가보다 종가가 낮으면 은봉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은봉이 나타나면은 이게 일단은 종가라는 건 보이지, 종가. 네. 아, 근데 얘는 그래도 완전 안 좋은 건 아닌 거 아닌가?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긴 한 거잖아요, 지금 종가가. 그렇기는 해. 그래서 뭐 다음 날이라든 이런 거 확인하면 되는데, 일단은 시가 대비해서 종가가 낮아. 그리고 꼬리는 달리긴 달리지만, 저가 매수세가 고가에 많이 주가가 오르고 난 상태다 보니까는 강력한 힘은 없어. 그렇게 좀 해석을 좀 해줘야 된다. 팔고 싶은 사람이 조금씩 늘어났다는 느낌으로 이제 슬슬 여기서 사람들이 던지나 보다 이런 느낌으로. 그것도 맞고, 자, 이 캔들 하나만 딱 해석을 딱 한다면 봐봐라. 꼬리가 없잖아. 왜 꼬리가 없을까? 9시 시가 이후로 한 번도 시가를 넘어가지 못했어. 시가가 고가가 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사는데 위로 쳐올리려는 어떤 생각은 없는 거야. 아무도 그가 위로는 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렇지. 살 생각은 없는 거야. 빠지면은 좀 살 수는 있어도. 그러면은 이 시가가 굉장히 어떤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저항선 역할을 할 수가 있겠지. 되게 분위기가 싸하네요. 이렇게 그렇지. 싸한 거지. 싸한 거지. 사람들이 더 가격을 안 올리네.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더 지켜봐야 그렇지. 되는. 그렇지. 죄진 것도 없는데 교수형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지. 굉장히 무서운 말이야. 자, 여기까지는 이제 공부가 좀 됐어요. 됐고.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지금 약간의 지금 그 자료가 오류가 하나 있는 게 이름이 좀 바뀌었어. 이거는. 요게 이제 유성형이고. 그러네, 파란색이 떨어지네. 이게 영망치형이야. 나를 아마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마 자료를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런 깊은 뜻이. 근데 그걸 딱 간파를 해가지고 틀린 거를 딱 찾아냈지. 어림도 없지 아주. 바로 찾아버리지.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망치형이라는 걸 배웠잖아. 네. 영망치형은 뭘까? 거꾸로 뒤져보는 게 바로 이제 영망치형이야. 그러면 이것도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게 탁 나오잖아? 그러면은 요거는 예를 들어서 95점짜리고 요거는 예를 들어서 80점짜리야. 단 하나의 캔들로서 바닥이라는 신뢰를 이렇게 강력하게 줄 수도 있는 게 바로 영망치형이라는 거야. 왜냐면 자, 잘 봐라. 시가는 어디야? 맨 밑입니다. 맨 밑이지. 그렇습니다. 시가가 제일 낮아. 그리고 나서 장중에 이렇게 팍 점프도 했어. 그런데 오랜 하락장에 오랜 주가의 하락으로 지치다 보니까는 에휴, 일시적 반등이겠지 하고서 파는 어떤 심리가 여기서 나온 거야.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그렇지. 고가가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런데 종가는 그래도 예쁘장하게 많이 밀리지 않고 이렇게 딱 마감을 했어. 그러니까는 이것도 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오랜 하락장과 주가의 하락을 감안한다면 나쁘지 않아. 기대가 차기 시작했다. 그렇지. 네. 절반은 성공을 했다. 다 단적으로 해서 나는 이게 나오면은 그냥 보지도 않고 사버려. 썼어. 보지도 않고 살아. 보지도 않고 망치 나오면 근데 요게 나오면 다음날 봐. 다음날까지 확인해. 다음날 갑자기 떡상을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아, 어쩔 수 없지. 너무 아깝습니다. 요거는 떡상 가능성도 있어. 이거는. 근데 이거는 떡상은 조금 아닐 거야. 요 윗꼬리 내에서 주가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망치, 영망치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이건 확실히 뜬다 이런 느낌이네요. 이 차트는 이제 무조건 뜬다. 오랜 어떤 터널을 이제 통과하고 있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아. 확실한 신호구만. 그 다음에 이제 유성형 생각을 해보자. 유성형은 이것도 바닥에서 나오면 유성형으로 인정을 안 해줘. 이 양봉과 음봉도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달라져야 돼. 예를 들어서 봐봐라. 오랜 주가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어. 오랜 주가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수형이 나왔어. 이거 또, 그렇게 안 좋은 거 아니야. 또 떨어지나 보다 이런 느낌일까요? 그럴 수는 있는데 교수형 자체도 발생하는 위치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교수형이지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을 때는 그래도 밑골이 달렸잖아. 떨어지다가 사실 좀 올라오니까. 약간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왜냐면 봐. 주가가 아래에 있을 때는 그래도 여기서는 매수세가 들어오잖아. 그지? 버텼다. 그러면은 위에 있을 때는 여기 이상에서는 사는 놈이 없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한참 하락해서 아래 있을 때는 여기서만 사면은 물리진 않겠네. 뭐 여기가 약간 바닥 느낌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 다만 신뢰도는 50.
아, 어, 반만 50. 믿어라. 그치. 난 딴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고. 50도 깨는 거 없네요. 그치. 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성형도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서 이 유성형이 딱 뜨잖아. 나는 이거 100%라고 봐. 100%. 자, 망치형. 망치형이 주가가 오락하고 나서 망치형이 나왔다? 이거 신뢰도 100이야. 그냥 주식을 사. 나는 이날에. 반대로 한참 오르고 나서 이 유성형이 떴다. 나는 그날 주식 다 팔아. 이 두 개만 기억하면 일단 여기 성공할 것 같습니다. 두 개만 기억을 하면 50% 먹고 가. 일단은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가 중요하죠. 오늘 차트 다 뒤져가지고 저 망치형 찾아내야겠네요. 정답이야. 오늘 코스닥 다 뒤진다. 그다음에 이제 도지형을 보자고. 자, 도지는 한마디로 몸통이 작은 거를 도지라 그래. 몸통이 작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시가와 종가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거의 없다.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지. 시가와 종가가 거의 특정한 가격 내에서 같거나 비슷하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 왔다 갔다 하다가 그치? 결국 자, 이거는 이제 십자도지라는 십자도지라고 얘기를 해. 이거 십자도지. 장족도지도 있어. 긴 거. 긴 거는 장족도지, 짧은 건 십자도지야. 아, 이거는 뭘 의미할까? 사람들이 사고팔고 지금 다 헷갈려하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 맞아. 그러니까 시세에 대해서 중립이야. 이렇게 이렇게 절반은 오른다, 절반은 내린다. 아, 오르고 내리는 것에 보니... 따라서 또 중립.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자 내가 캔들 차트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첫 번째 발생하는 위치가 무조건 중요하다.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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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상승의 변곡점.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하락의 변곡점. 이게 많이 나와. 뭔가 이제 도지. 분위기가 바뀐다. 어. 이런 느낌. 한참 상승을 했어. 그러다가 도지가 나와. 어? 한참 상승을 하다가 오를지 말지 까리하다. 이게 뭔 의미일까? 여기가 최고점 같은데 뭐 이런 분위기가 된 거 같은데. 최고점이란 사람도 있고 아니다 더 갈 거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반반이라는 얘기잖아. 네.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 뭘 의미할까? 난 여기서 먹고 빠질래랑 좀... 아니다 더 올리자. 그, 그냥 좀 여기서 수익이 난 사람은 팔아도 크게 아쉽지 않다. 응? 그리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 좀 사기에는 좀 깨름직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라는 의미거든. 이 반대도 마찬가지고 의심이 시작되는구나. 어, 반대로 하락을 했을 때도 야 계속 음봉으로 계속 하락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십자 도지가 나왔네. 이제 더 이상 하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수가 적은 거야. 그죠. 이제 여기서 어? 바닥 찍고 올라가자. 그치. 이런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고 또 하나 아까 전 시간에 누가 드래곤플라이 요거에 대해서 물어봤었지. 네. 이거에 대해서 이게 100%잖아. 이거는 150%야. 오, 그 정도. 찾아. 저거 찾아. 저거 뭐 잠자리 저거 잠자리. 이게 왜 그러냐면 원리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 그런데 시가가 이렇게 시작을 했어. 근데 계속 하락하던 어떤 주가들 때문에 쭉 빠졌어. 한참을 빠졌단 말이야. 한 10%를 빠졌어. 근데 오후장 되니까 한 1시 2시 넘어가지고 그냥 마이너스 10%를 쫙 끌어올리면서. 종가가 고가 수준으로 딱 끝났어. 이건 뭔 의미일까? 10%까지 땡기면 그거는 다 들어온 거 아닐까요? 이게 꼬리가 기니까 그냥 10%라고 얘기한 거지 뭐 5%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15%일 수도 그런데 어쨌든 그 정도로 그냥 땡겨버린 거. 어쨌든 그날 마이너스를 다시 다 채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거보다 내가 더 강력한 캔들이라 그랬잖아. 예. 더 강력한. 아래 꼬리가 길면 길수록 뭐라 그랬지? 좋다. 좋다 그랬지. 아래 꼬리가 길잖아. 그치? 위 꼬리는 없잖아. 그치? 얘보다 더 길잖아 아래 꼬리가. 예. 얘가 더 좋은 거야. 아래 꼬리가 훨씬 기니까 앞으로 차트를 공부를 할 때 내가 말한 것들을 잘 반복을 하면서 봐봐. 그럼 차트가 보여. 벌써 약간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해 많이 되지? 자 반대로 엄청나게 안 좋은 차트가 하나 있어. 바로 얘야 얘. 이게 바로 비석형이야. 비석형. 이게 딱 비석처럼 생기지 않았나? 이미 묻히는 거군요. 그렇지. 비석처럼 생겼지. 네. 여기다 이제 비문을 쓰잖아. 그지? 딱 비석처럼 생겼다고. 얘기였네. 그냥 이게 죽는다. 잘못 걸리면 죽는다라는 얘기야. 그지? 유성형이라든가 뭐 교수형은 잽도 안 돼. 비석이니까. 얘는 이제 죽으러 가는 거고 교수형은 그죠. 이제 교수형에 처한다. 아직 안 죽었잖아. 얘는 때. 죽은 상태야 벌써. 아, 이미 갔죠. 골로 간 거야. 죽은 거군요. 어, 죽은 거야. 저희 술 한 잔만 올려주면 되겠다. 이제.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라고. 아침에 이제 개파락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 쳐. 뭐 개파락에는 뭐든 간에 시작을 했다 쳐. 아주 장중에 오랜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어. 그런데 이거는 확실히 일시적인 하락이야 하고 쭉 내려가. 그리고 네. 앞서 윗꼬리가 길면 길수록 어떻다 그랬지? 위험합니다. 안 좋다 그랬지. 윗꼬리는 짧을수록 좋고 아랫꼬리는 길수록 좋은 거야. 그러니까는 이 비석형이니까 이런 것이 주가가 상승을 하고 고점에 나오면 이거는 신뢰도 150%야. 거의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면 돼. 어, 저 그림 보니까 느낌 난 게 빨간색 도지는 저거 밟고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인데 저 파란색은 나를 머리부터 누르고 있는 느낌. 들어가라 이러면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공부를 우리가 좀 해봤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